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양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임형록 교수님의 지도학생 하가은입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우선 제 연구 주제는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한 자기 표현과 환경적 책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는 퓨어 이론과 SI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소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패션 산업에서 자기 표현, 환경적 책임, 심리적 소유권, 사회적 영향 및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표현과 환경적 책임이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소유권과 사회적 영향이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의 매개 역할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배경을 보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어느 날전 세계 상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 중 하나인 패션 산업에서 지속 가능에 대한 연구는 특히 저조합니다. 패션 산업에서는 천연 자원 과도한 소비와 섬유 생산 및 염색 과정에서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화합물질이 환경과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패션 회사는 제품이 트렌디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도 패션 사업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패션 사업은 단순한 패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 퍼지시니는 재구성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급진적 변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연구는 심리적 소유권 이론과 사회적 영향 이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연구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1. 자기 표현이 지속 가능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심리적 소유권이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영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2.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한 환경적 책임의 영향이 있는가? 사회적 영향이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의 구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퓨어 이론은 개인이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느끼거나 그리고 그 이부가 내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전에 연구자들은 퓨어의 네 가지 동기, 즉 효능 및 효과, 자기 정체성, 정석, 자극, 그리고 세 가지 경로, 통제력 행사, 친밀한 지시 및 자기 투자로 설명했습니다. 자기 표현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향상시키려는 요구를 소비 선택의 중요한 예측 요인입니다.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사회적, 개인적, 정체성 차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SE와 PR을 어떻게 유의하게 여기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PR 이론에서 파생된 본 논문은 PR을 통해서 SE가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자기 표현이 소비자의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구조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소유권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는 환경을 소유 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환경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환경에 대해 매우 높은 개인적인 소유권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개인에 대한 친밀감은 느끼는 편입니다. 환경은 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SI 이론입니다. SI 이론은 사회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야기려는 목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사회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호의적인 자기 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SI는 개인의 자신의 생각, 감정, 태도 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변화는 유사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개인이나 그룹의 상호작용 결과일 수도 있고, 구매자 커뮤니티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의 세 가지 차원을 제안했습니다. 규범적 영향력은 개인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수용할 때 발생합니다. 가치 영향적 표현 때문에 개인이 행동을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참고 그룹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은 자신을 정의하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참조 그룹의 일부가 됐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적 영향은 개인이 영향받을 때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책임이 어떻게 개인이 관심하는 커뮤니티에서 가입하고 환경 보호 행동을 하는 SI의 매개 역할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로부터 지속 가능한 소비를 추천받은 적 있다. 친구가 같이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 친구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소개해 준적 있다. 친구가 환경 문제에 대해 설명해 준적 있다. 그리고 친구랑 환경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다. 개인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표현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또는 내면적 자아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SE는 개인이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무언가 획득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과시적 소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표현의 개념은 사회 심리학 범위에 속하고 있지만 이 용어는 전에 연구로 소비자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구자들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성향, 사업적 측면과 자기 표현을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친환경 의료에 대한 소비자 애용도를 높이는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녹색 SE였습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SE와 친환경적 및 윤리적 행동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개인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은 환경 보호 지지자로 보이려는 동기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환경 보호 의식은 지속 가능 제품의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개인이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분리되고 자아 정체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자기 표현과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을 측정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자기 표현을 측정하는 항목은 환경 보호 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내가 환경에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친환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환경 보호 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을 주장하는 항목은 재활용 소재로 만든 의류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 중고 의류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 비교적 낮은 세탁 온도, 짧은 건조 시간, 그리고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의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편이다.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의류 최대한 구입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그리고 트렌디한 의상보다 오래 입을 수 있는 의상을 선호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은 소비자가 일상화 이상적인 소비에 지속 가능한 소비 선택을 하도록 도움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천연 성분, 지속 가능한 제품, 유기농 채소, 생분 해성 제품,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 천연 성분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과거 문헌에서는 개인의 가치, 정책적 기획,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환경적 책임을 주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소비자의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적 책임 수준이 높은 개인은 환경을 위해 희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환경적 책임 그리고 환경 책임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성 있는 소재로 만든 제품을 사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재활용 가능한 용기에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하는 편이다. 그리고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제품 구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이 덜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심리적 설교는 아까도 소개했지만, 여기서는 내 것, 그리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 심리적 상태입니다. 인간은 내면 생각들은 환경, 지속적인 일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어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내부에 스며들어 따라서 사고 과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개인은 자신의 자기 표현을 높이기 위해 유익하고 일관된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심리적 소유권은 개인 소유물의 손상에 대한 민감성과 불편함을 향상시킵니다. 이 감정은 소유물에 대한 위험 회피 행동을 유발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생각했을 때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사회적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및 환경적 이미지에 관심 있는 소비자는 지속 가능한 패션 아이템을 자주 구매하게 됩니다. 패션 의식은 복장과 패션, 외모에 대한 개인의 관여 정도를 의미합니다. 패션 의식은 개인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패션 의식에 관해 대한 과거 문헌에서는 패션에 매우 민감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최신 패션 트렌드를 관심 많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패션 스타일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해서 윤리적 패션 소비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를 정의할 때 내구성이 강하고 패셔너블하면 자기 표현이 가능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과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패션 의식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셔너블하고 매력적인 의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신 유행을 쫓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편입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을 구입하는 편입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을 최소 한벌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제품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구 가설 및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설 1은 자기 표현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설 2은 환경적 책임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설 3은 자기 표현은 환경에 대한 심리적 소유권의 매개 역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설 4은 자기 표현이 환경에 대한 심리적 소유권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미치는 매개 효과는 패션 의식에 의해서 조절되며 이 효과는 패션 의식이 높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가설 5은 환경적 책임은 사회적 영향력의 매개 역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설 6은 환경적 책임이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미치는 매개 효과는 패션 의식에 의해서 조절되며 이 효과는 패션 의식이 높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2022년 12월에서 총 672명의 대답 중에서 중국 응답자 250명, 한국 응답자 251명의 유효 설문지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설문지는 5장 리크터 차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1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나누어서 설문했습니다. 총 541개의 유효 응답을 SPSS 통해서 인구 통계학표를 생성하여 SPSS 프로세스를 통해 이용해서 조절 효과 분석했고, AMOS를 이용해서 확인자 여인 분석과 구조 방정식을 돌려서 결과를 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중 샘플의 인구 통계학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소 변수와 동립 변수 모두에 대한 참여자 응답을 수집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모델은 29개 항목으로 수정되어서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자 여행 분석도 수행했습니다. 모든 값은 한계값 내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에서는 모든 항목의 요인 부하량은 0.611에서 0.903 사이였으므로 모든 경로가 유의합니다. 그리고 CR 그리고 ABE 값은 사용하여 수렴 유효성을 평가했습니다. 변수 CR은 최소 기준인 0.7을 충족했습니다. 모든 여인의 ABE 값은 권장 한계값 0.5보다 컸습니다. 크롬바 알파도 모두 0.7 이상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한중 샘플의 상관 행렬입니다. 연구에서는 SPSS 프로세스 마이크로를 사용해서 조절된 매개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조절 변수는 종속 변수와 동립 변수 간의 효과 강도를 설명합니다. 이 효과는 조절 변수의 값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 4-2에 의하면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한 자기 표현의 효과, 경로 개수는 0.344, T는 5.3, P는 0.000, 이므로 긍정적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합니다. 이는 자기 표현과 증가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도 증가함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한 환경적 책임의 효과 또한 긍정적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합니다. 이는 환경적 책임과 증가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도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가설 2도 지지되었습니다. 표 4-2에 의하면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한 자기 표현의 효과는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이는 자기 표현이 증가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도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가설 1호 지지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한 환경적 책임의 효과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적 책임과 증가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과 증가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항구 샘플에서 가서 이는 직기가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중소 변수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과 독립 변수 자기 표현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매개 변수 심리적 소유권을 제시했습니다. 매개 효과 분석은 독립 변수와 중소 변수 간의 직관적인 관계를 강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에이모스의 결과를 의하면 표 5-2에는 매개 변수 심리적 소유권을 통해서 자기 표현과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미치는 직관적 영향을 나타냅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한 자기 표현의 직접 효과가 간접 효과는 긍정적이고 유의합니다. 직접 효과가 간접 효과 모두 유의해서 심리적 소유권은 자기 표현과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 사이의 부부 매개 효과가 긍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서 사는 지지되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사후적 영향 SI 매개 효과도 살펴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 에 대한 환경적 책임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는 긍정적이고 유의합니다. 직접 효과가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해서 사후적 영향은 환경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 사이의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서 5도 지지되었습니다. 표 5-2에 의하면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한 자기 표현의 직접 효과 과 간접 효과는 긍정적이고 유의합니다.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모두 유의해서 심리 소유권은 자기 표현과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 사이의 부부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서 사는 지지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한 환경적 책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 효과는 긍정적이고 유의합니다. 직접 효과 유의하지 않고 간접 효과 유의해서 완전 사회적 영향은 환경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 사이의 완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5도 지지되었습니다. 표류에서는 패션 의식의 저절 효과를 보여줍니다. 저절 변수 패션 의식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프로세스 모델 58이 사용되었습니다. 상호 작용항은 FC에 통해서 SE와 PO, FC를 통해서 PO와 SCB 사이의 간접 관계를 저조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표 6-1에서는 FC를 통한 SE와 PO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FC를 통해서 PO와 SCB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FC가 낮을 때 낮은 수준과 중간 수준에서 심리적 소유권을 통해서 SCB에 대한 CE의 conditional indirect effect는 긍정적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습니다. 패션 의식이 높으면 conditional indirect effect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패션 의식이 클수록 심리적 소유권을 통해서 SE와 SCB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의 결과는 가서 4가 기가 되었습니다. 표 6-2에서는 FC를 통해서 SE와 PO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FC를 통해서 PO와 SCB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설 4도 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설 6 또한 베타가 마이너스 0.47, 마이너스 0.48,
1.6일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가서사원은 가서사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패션 사업의 바탕으로 EC과 SCB 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또한 SE과 SCB 사이의 PO의 매개 효과, EC과 SCB 간의 SI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정수변수의 매개 효과에 대한 FC의 조절 효과도 측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구 샘플에서 SE과 EC가 SCB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항구 샘플에서는 EC과 SCB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양국의 매개 효과 검증에서 PO는 매개 변수로서 SE와 SCB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EC과 SCB 사이에서 매개 변수 SI의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조절 효과 검증에서 조절 변수 FC가 SE와 PO, SCB 간의 관계, FC가 EC, SI 그리고 SCB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절 변수로서 부정적이고 유의하지만 원 가설의 긍정적인 영향과 불일치하여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양국의 분석 결과에 FC는 모두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미치지 않았습니다. SE와 SCB의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의 책임감을 잊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패션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소비하는 경향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표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선호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환경론자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비 활동은 소비자 내면을 반영하고 소비자가 사회에 더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문헌에 따르면 SE는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선택과 선호도를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움이 줍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욱 명확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두드러진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과 지속가능한 소비 활동 간의 관계에서 PO는 긍정적이고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소유 의식이 SE와 SB의 관계에서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PO를 통해서 개인은 환경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환경 보호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피어로 인한 개인과 환경 간의 유대감은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소비 의식이 소비자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이는 환경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중구 샘플에서 피어가 SE와 SCB 간의 부분 매개 효과하고 항구 샘플에서는 완전 매개 효과를 합니다. 이는 PO가 클수록 개인이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태도가 소비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샘플에서는 EC과 SB 사이의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서 환경에 대한 책임감 강한 소비자는 지속 가능한 패션 구매를 선호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에 대한 책임감도 커질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개인은 지속 가능한 구매 행동을 참여할 겁니다. 이것은 또한 EC가 SC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EC과 지속 가능한 소비 사이의 관련된 결과는 전에 연구가 유사한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항구 샘플에서 EC과 SUV의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대중의 환경 보호 의식이 워낙 강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도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환경 제품의 홍보도 중국보다 강해서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양국의 EC과 SBC의 간의 SI 매개 효과는 지속 소비자는 속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주변 친구의 친환경 의식이 본인에게 전달이 되어 소비자 본인도 지속 가능한 패션 구매로 이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국에서 주변 친구들의 의견이 EC과 SB 간의 관계를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양국의 패션 의식의 조절 효과 검증에서도 모두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통일학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소비자는 패션에 관심이 집중하면 할수록 제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양국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문헌의 이해를 확장했습니다. 이전의 연구 중에서 연구자들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요인과 이타적 가치관 때문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피어과 SI 이론을 바탕으로 한본 연구는 SE 그리고 SC EC의 증가와 함께 SBC도 개선될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소비 문헌에 기여합니다. 심리적 설군과 사회적 영향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문헌에 기여합니다. 1. 소비자의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SE와 PO를 자극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 SI의 촉진 효과 때문에 본 연구는 EC를 유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밝힙니다. 결과는 패션 산업의 업자와 마케터에게 몇 가지 관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소매 업체는 2025년까지 모든 의류가 100%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이 상당한 시장 잠재력을 나타내므로 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패션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E와 SB의 긍정적인 연결 관련하여 마케터는 소비자가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더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SE와 SB의 관계에서 PO의 매개 역할을 보면 패션 의류 마케터는 PO와 SE를 통합하여 젊은 소비자들은 환경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할 때 진정한 자신이 이러한 소비를 선택한다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EC과 SB에서 SI의 매개 역할을 보면 패션 마케터는 소비자 커뮤니티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식별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방향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의 영향에 지속 가능한 패션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말하자면, 샘플의 크기가 가 2배 여명이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서 분석하는 데 전제 모집단의 결과와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중국, 한국 전역에서 각 연령별 참여가가 있어서 그룹 간의 차이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래 샘플을 확대하여 집중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대상을 하는 연구하거나, 그리고 인구 통계학의 분류로 비교 연구하는 것도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상 국가를 바꿔서 하는 연구도 재미있는 연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 발표가 여러분의 연구가 한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